연기법을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세상에, 이 세상 전체가 나와 나 아니다라는 구분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건 전혀 없고, 그냥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냥 인과응보로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내 인생에서 불만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내 인생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사실은 정확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야 될 바로 그때 일어나야 될 만한 그 크기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연기법의 철저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죠. 다르마. 진리만이 우리 앞에 등장해요. 진리 아닌 것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계, 법의 세계.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법계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운행되고 있는 곳이 이 법계예요. 그래서 법화경의 제법실상, 제법은 일체 모든 것들은 그대로가 실상이다. 있는 이대로가 바로 실상이고 진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총목벌이 눈에 보이는, 보면 볼 때마다 부처를 본다. 진리만을 볼 수밖에 없다. 입처 계진 서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진실의 자리다. 우리는 부처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 부처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다 도대체. 다만 내 생각이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라고 분별하는 걸 통해서 생각이 중생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뿐이지. 그 생각 분별의 망상만 없다면 매 순간은 완벽한 진리가 완벽하게 매 순간 100% 구현된 곳이 바로 이 우주 법계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법신 부처님의 세상이다. 나는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마음에 안 들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의 지혜를 배웠구나, 깨달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보살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보살님이요, 정말 너무너무 절절한 진심이 느껴지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이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 너무 괴로워서 마음 공부를 하다가 그분 공부가 정말 너무 많이 되셨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뭐 견성이라고 할 만한, 정말 그냥 언뜻 보면 정말 야, 저분이 도인이구나 싶을 만큼 너무나도 공부가 막 크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도 진심으로, 너무나도 진심으로, 나는 평생을 진짜 몇십 년 동안을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남편 만나려고 이 세상에 이렇게 왔구나. 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 성격에 이 마음 공부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결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역행보살이라는 말 써요. 역행보살. 역행보살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할수 없어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려는 생각도 안 하고요. 괴로움을 소멸하려는 생각 안 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거든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탈이 없어요. 괴로움을 인연으로 해탈도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역행보살이 내 주변에 없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참 힘든 사람이에요. 맨날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참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나한테 욕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일을 하는데도 자꾸 마음에 안 들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사기도 좀 당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거 안할것 같으면 이 생에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천상세계에서 왔다는 얘기를 해요. 경전에 보면. 천상세계에서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천상세계에서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천상세계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한 곳이에요. 근데 천상세계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한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이 있다 그러잖아요. 수직적으로 28개 천상세계가 있는데 이첫 번째 천상세계에서 두 번째 천상세계까지 올라가려면 정신적인 진보가 일어나야, 정신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그 다음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천상세계 신들은 거기 안주하느라고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세계 신들이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찾는 곳이 인간계라는 이 어떻게 이런 땅이 있을 수 있지? 이 지구별이라는 인간계라는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 지구별의 속성을 보고 나서는 천상세계 신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천상세계에 예를 들어 그래요. 욕계 천상세계, 욕계 제일 위에 있는 천상세계만 해도요. 인간계의 1600년이 욕계 천상세계 하루예요. 근데 새끼 무새끼 천상세계는 뭐 눈 깜짝한 사이면은 우리 100년이 눈 깜짝한 사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세계 신들이 봤을 때 눈 깜짝한 사이만 인간계에 가서 고생하고 오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욕계에 있는데 새끼나 무새끼 천상세계 심지어는 깨달은 해탈까지 갈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잠깐만 한 일주일만 가서 고생하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러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천상세계 신들 입장에서는 인간계 100년이 그 나라 시계로 뭐 한 시간도 안 되고 욕계 천상세계만 해도 한 시간도 안 되고 몇 분 안 되니까 새끼 무새끼야 뭐 눈 깜짝한 사이면은 인간계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되는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왕창 받고 나면 조금 괴로움을 받고 나면 성장도 더뎌요. 근데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성장도 커지는 거죠. 그게 인간계 특징이에요. 그 부처님은 그런 희한한 땅을 이 인신난득 인간 몸바다 태어나기 어려운 고해바다 인간계라는 곳은 이 고해바다의 땅이다. 그래서 인간 몸바다 태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이 천상세계 신들이 봤을 때는 인간 몸바다 태어나는 건 하늘 별 따기와도 같은 확률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번호표 뽑고 막 수억겁을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겨우 당첨돼가지고 요 인간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인간계에 태어날 때는 왜 태어나겠어요? 인간계의 특징은 뭐냐면 천상세계와 다른 점은 고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노병사라는 괴로움, 사고팔고라는 괴로움 때문에 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도 낼 수 있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인간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서로 큰 괴로움을 막 맞기를 원하면서 인간계 스케줄을 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스케줄을 짤 때 큰 괴로움을 짜놔야 내가 큰 깨달음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큰 괴로움을 받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계도 나름의 균형의 법칙이 있는데 전부 다 최악의 괴로움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큰 괴로움을 선물 주듯이 쬐끔쬐끔만 주지 그렇게 크게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지간히 복 짓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복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진 사람, 마음 공부에 발심이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큰 괴로움을 딱 주겠죠. 이게 그냥 하는 소리지만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괴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괴로움이 있어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행보살이 인생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은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항상 승승장구만 하고 항상 부모님도 어때요? 자식을 항상 오냐오냐만 하고 키우면 그 아이가 삐뚤어지잖아요. 역경이 없이 자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크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적절한 괴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 평균적인 우리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행히도 인생에 즐거운 일도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 갈 것 같다가 괴롭게 살다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라는 얘기를 뭐 몇 년 전에 무슨 책에 있었어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거는 뭐 0.몇% 안에 드는 부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전 세계 뭐 1% 안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다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함, 풍요로움, 행복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심심하고 인간계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또 적절히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남편이 적절히 완벽하지 않아요. 자식이 적절히 공부도 못해주고 어디가 싸우고 오기도 하고 남편이 맨날 승승장구하고 돈을 막 빵빵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갖다 확 날리기도 하고 술만 먹고 막
늦게 들어와서 그러기도 하고, 좋은 일도 벌어지지만 나쁜 일도 벌어지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적절히 행복과 괴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괴로움이 없는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 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계속 좋은 일만 벌어지는 삶. 근데 그건 최악의 삶이에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어때요? 지금 이대로가 가장 완벽한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대로가 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나에게 보내준 최적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연기법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한 인연으로 지금 이 삶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이 연기 예치를 안다면 내 인생에서 이런 건 싫으니까 없어져. 내 인생에서 이런 건 좋으니까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 집착하고. 어떤 건 밀어내려고 하고, 어떤 거는 막 더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취사 간택심이 없어질 겁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해 줄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나라는 존재가 버리는 이 삶을, 이대로의 삶을 완전히 100%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수용해 주는 삶을 삽니다. 하나도 거부하거나 취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더 많이 가져야지는 생각 없어요. 난 지금 이대로 오케이. 내 인생에 나쁜 건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 없어요. 지금 이대로 좋아. 자식 지금 이대로, 못난 이대로 괜찮아. 괜찮아. 내 머릿속에서 내가 너를 괴롭혔구나. 내 머릿속에서 내 자식은 이만큼은 돼야 되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이제는 난 그런 생각 없다. 너 스스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고집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돼야 됩니다. 삶은. 그래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거는 불교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불의중도의 실천이거든요. 불의중도. 왜? 불의법은 뭐예요? 좋은 거를 집착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싫은 거를 미워해서 더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양극단이에요. 이게 이법이에요. 불의법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서 취하려거나 싫어서 버리려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지 않게 돼요?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삶. 그게 불의법의 실천, 불의중도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불의중도는 무위법이라 그래요. 불의중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무위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도가 수행법이잖아요. 불교 수행의 핵심은 중도예요. 불의중도예요. 근데 불의중도의 핵심은 불교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행을 해야 돼 이래요. 근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게 진짜 수행이야 이럽니다. 하되 함의 없이 하는 수행을 무위법이라고 불러요. 없을 무자, 할 위자, 하는 게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무위법이라는 있는 그대로 진짜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애쓰고 노력하고 막 거기 도달하려고 막 애쓰는 거는 취사간택이에요. 취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수행은요,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막 절하고 막 용을 쓰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거 막 침묵장구 대달하는 내가 오만독 안 하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확 성취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건 불의중도가 아니에요. 애쓰는 수행이에요. 유의 조작의 수행이라서 진정한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행을 그렇게 유의 조작하는 수행을 하면 수행했는데 공덕이 작아요. 왜? 유의의 공덕은 있죠. 인광부의 공덕은 있는데 무위의 공덕이 붙지 않아요. 진정한 공덕이, 진정한 중도의 깨달음이 붙지 않아요. 진짜 수행은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뭐 심하게 하는 분들은 염불, 독경, 뭐 기도 이런 거 하지 마라,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냐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중도로서 해야 된다. 하루 잠깐을 하더라도 중도로서 해야 된다. 중도로, 불의중도로서 하면 길을 걷는 게 수행이고, 설거지 하는 게 수행이고, 집안 청소하는 게 수행이고, 숨 쉬는 게 수행이다. 근데 불의중도로서 수행하지 않으면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그거는 수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불의중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좋은 거를 과도하게 취하지 않고 싫은 거를 버리려고 하는 게 취사 간택심이잖아요.
불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법이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분별법이잖아요. 불교는 취사 간택하지 않는 거. 그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이 중도는. 그죠? 진짜 불이 중도는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럼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도 너무 쉬워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인데,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를 뭐 할 게 있어요? 지금 이대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대로를 가지고 내가 이거는 좋으니까 더 가져야 돼. 저건 싫으니까 밀쳐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있는 이대로가 내 머릿속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있는 이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거는 있는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삶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받아들이는 내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삶은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건 이미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를 살으려는데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진정한 받아들임이에요. 취사 간택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세상에 삶에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왜?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돼야 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이건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돼 하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괴롭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취하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으니까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없어져요. 삶이 이래 그냥 이대로 좋네? 그냥 이대로 괜찮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대로 괜찮았구나. 내가 이대로 그냥 부처, 문제 없는 게 부처예요.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지 행복은 따로 없습니다. 행복을 따로 찾으러 가면 어디 가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불행이 없는 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라 그러잖아요. 행복이 없는 거. 따로 해탈 열반은 없어요. 탐진치 삼독이 없으면 그게 열반이지. 스스로를 묶어놨던 분별 망상이 없으면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지 따로 해탈 열반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문제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거였어요. 내 머릿속에서 취사 간택하는 마음, 둘로 나눠놓고 양극단에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 취해지지 않을 때 취하려고 막 욕심내고 탐욕하고 집착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죠. 탐내는 거를 내 뜻대로 가져지지 않을 때 막 화가 납니다. 싫어서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내지지 않을 때도 화가 납니다. 이게 진심이고요. 취해야 된다거나 버려야 된다는 마음 자체가 치심이에요. 어리석은 마음. 삶은 이대로 안전하다고 하고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잖아요. 왜 지금 이대로 부처예요? 머릿속에 분별 망상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부처예요. 세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전혀. 세상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삶은 나를 돕기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나타나요. 내가 너무 오염되어 있으니까 오염되어 있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괴로움이라는 연극을 꾸며내서 내 인생에 딱 등장시킨 거예요. 그걸 통해 나보고 깨어나라고. 그걸 통해서 괴로움 없는 세상에 눈뜨라고. 그렇게 나를 괴로움조차 나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이 괴로움을 거부하고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너무 괴로움만 있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까봐 너무 좌절해서 무너질까봐 적절하게 괴로움 사이사이에 기쁨도 준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러니까 기쁘면 기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있는 이대로 살아가면 돼요. 문제 있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죽음이 두려운데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죽지 않는 게 아름다운 건가요? 죽지 않는 건 무서운 거죠. 이 세상 사람 다 죽는데 나만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안 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죽는데 나만 안 늙고 안 죽는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잠깐 즐겁겠죠. 잠깐.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섭고 두렵고 빨리 죽고 싶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죽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늙고 병드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을이 됐는데 모든 낙엽이 다 떨어지는데 한 나무만 여전히 초록이고 절대 안 떨어진다. 그 나무가 막 길을 써서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쓴다. 그게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거를 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가을이 왔는데 남들은 다 떨어졌는데 나 혼자 안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늙기 싫은 거예요. 병들기 싫고 죽기 싫고 반드시 늙어야 됩니다. 반드시 병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의 진실이에요. 전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나라고 할 때는 그게 괴롭겠죠. 근데 이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이 몸은 인연따라 얘가 인연따라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언젠간 얘는 죽을 깨따라 없어질 거잖아요. 이 시계도 인연따라 만들어졌는데 이 시계도 인연 다음은 흩어질 거잖아요. 이 책도 인연따라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건 뭐 100년, 1000년 있으면 이것도 인연따라 흩어질 거예요. 나무도 지금 잘 자라더라도 나무도 무너질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죽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행복한데 나이가 젊어서 죽으면 비참해? 그거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는 경우 많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사실은 와야 할 때 오고 가야 할 때 갑니다. 인연법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법계 인연법의 뜻대로 되지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시켜주지 않아요. 인연법의 인연대로 되지. 젊을 때 죽어야 될 사람은 젊을 때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생각이 이런 죽음은 그래도 허상이야, 이런 건 참 비참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놔서 그렇지 그런 생각은 자기가 만든 거죠.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뿐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이 나무도 어때요? 쭉쭉 뻗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굽은 나무도 있어야 돼요. 꽃들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화창한 날만 있으면 안 돼요. 비 오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봄, 여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을, 겨울도 있어야 됩니다. 들숨만 있으면 죽어요. 말씀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생에 황금기가 있으면 인생에 괴로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법계의 이치입니다.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처럼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비교 분별하니까 내 인생이 괴롭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일어났었을 뿐이에요. 제가 인도 가보니까 한국에서 최악의 괴로운 사람조차 인도에 있는 다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7살, 8살, 10살 돼가지고 죽는 애들이 많고 그 더운 50도 가까이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오염된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먹다가 배탈, 설사나는 건 뭐 다반사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만 여행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프리카에 갔다 온 여행자가 하는 얘기가 인도에서 죽어가는 애들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들에 비하면 얘네는 그래도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에서는 막 전쟁에 어마어마한 막 정말 살생이 너무 막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못할 만한 이런 사정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런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실업을 하면 실업 수당도 준다래 돼요. 뭐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살도록 또 수당도 주고 뭐 죽게는 안 하, 뭐 죽을 만큼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만 되더라도 살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못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같이 조금씩 여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나누고 이러면서 사는 것 너무나도 좋겠죠.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스님께서도 꽤 오랫동안
그냥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아무런 뭐, 아무런 이제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와라. 그냥 항상 내가 밥 한 끼는, 정말 밥 한 끼 못 먹어서 괴로운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언제까지고, 내가 이 밥 한 끼는 누구라도 오면은 마음껏 주겠다 하는 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늘 밥을 이렇게 하는 걸 평생 원으로 그렇게 하는 스님도 계세요. 너무나 참 존경스러운 스님이신데. 그렇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뭔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한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법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고 가장 연기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당연히 무집착, 방아착 하겠죠. 집착을 저절로 집착이 놓아지겠죠. 우리는 붙잡아서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절로 놓아져요. 이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거기 집착하거든요. 근데 아, 이 세상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에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가구나. 2년 따라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내 거라고 딱 쥐고 있으면 이게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내 거라고 쥐고 있으면 썩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법을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연기법을 다른 말로 재행무상 재법무하라 그래요. 즉 연기법은 다르게 말하면 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하거든요. 무상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연기법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무상하게 흘러가게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집착하는 건 뭐예요? 이 돈을 변화하지 못하게 나에게 와서 딱 멈춰. 내 통장 안에 언제까지고 있어. 내 부귀 영화가 절대 딴 데로 가면 안 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붙잡아두려고 하는 게 집착이잖아요. 그럼 연기법의 실천이 아니죠. 집착하는 것은. 연기법의 실천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보시, 아까 말한 것처럼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고, 내 인연 따라 온 게, 그러니까 이 무집착을 실천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보시를 실천할 수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서 올 때 오는 대로 행복하게 그걸 누리고 쓸 수 있겠죠.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눴으면 더 좋겠죠. 그러다가 갈 때 붙잡지 않습니다. 어차피 왔다 갈 거니까. 내가 붙잡으면 이거는 연기법을 나에게서 탁 막아버리는 거니까 썩어요. 근데 흐르게 하면 결코 썩지 않습니다. 뭘도 흐르게 하면 썩지 않잖아요. 연기법은 반드시 흘러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이 가서 멈추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인연이 다하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막 적극적으로 보시할 만큼 아직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라도 해야 될까요? 나에게서 떠나갈 때, 오케이, 떠나갈 때가 됐나 보구나. 인정해 주겠다 하고 받아들여 줄 수는 있어야지요. 그러면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겠죠? 그럼 과도하게 괴로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갈 때 가도록 허락해 주니까, 허용해 주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취하거나 또 과도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취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해도 연기법을 거스르는 거고요. 또 과도하게 거부해서 나에게 올 인연인데 안 오도록 자꾸 밀쳐내는 거. 어르신들 보면 자식이 남편감이라고 아내 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는데 부모님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하고 난 죽어도 내가 너 결혼 못 시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데려다 놓고 야 내가 봤을 때 진짜 기차저차해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좀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식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엄마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구나 해서 신뢰를 안 해요. 그 말에 그냥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에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냥 조언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결정해.
조언만 해줄게. 할 말을 해야죠. 야, 기차조차해서 저 사람은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고, 너무 좀 뭐 기차조차 한 문제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당연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세 번까지 해보세요. 편하게,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듣는다. 그래도 난 죽어도 난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한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아, 이 아이는 괴로울 게 뻔한데,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괴로울 게 뻔한데 싶어도 너무 과도하게 고집하느니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게 낫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한 방식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세 번까지는 거절해봤어요. 근데 그 이상은 거절 안 했어요. 항상 어떤 아무리 옳은 것도 세 번 이상 고집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부처님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세 번 딱 못 가게 했다가 네 번째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는구나. 아, 이 나라와 저 나라 간에 집단적인 공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인정해 줬던 것처럼, 아, 그 아이는 저런 눈에 뻔한 괴로움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겠나. 그래, 내가 너가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인정해 줘야죠. 그래서 과도하게 취하려 하거나 과도하게 막 싫어하거나 막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 내 머릿속에 생각이, 취사간택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걸 결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마음만 없으면 삶이 정말 망구의 세상 속편해져요. 정말 세상 정말 속편하게 살 수 있구나. 아, 야, 난 이걸 모르고 살았네. 세상은 진짜 속편하게 살 수 있구나. 내가 내 머릿속에 집착하고 고집하느라고 세상을 힘들게 살, 내 스스로 힘들게 살았구나. 아니, 제가 실천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억울한 게,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은 인생 편하게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맨날 속편한 얘기만 하고 그러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을 안 해 그렇지, 제가 힘들었던, 제가 어릴 때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정말.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비슷한 얘기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그런 얘기를 안 해, 그 다음부터 안 하는데, 저도 뭐 속 편치 않기로 얘기하면 어릴 때 정말 온갖 무역처럼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들 다 겪었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 인생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는 그런 얘기도 예전엔 했었죠. 아, 내가 이렇게, 제가 왜 출가했겠어요? 인연이 있으니까 출가해요. 괴로우니까 출가해요, 사실. 제가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언젠가 했던 기억이 나요. 야, 내가 그때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나는 출가 절대 안 했겠다. 내가 그 괴로움이 없고 승승장구했다면 내가 왜 출가를 했겠어요? 정말 출가 안 했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 출가하고 나니까 항상 즐거운 일만 생겨요? 절대 안 그래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스님 되면 행복할 일만 생긴다? 그럼 다 스님 되죠. 왜 여러분들 스님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허용해 주게 돼요. 허용해 주게 돼요. 삶을, 이게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법문을 꾸준히 들으세요. 법문을 꾸준히 들으시면 내가 처음에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와닿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다, 20년 걸렸다 이래요. 근데 진지한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뭐 한두 달 만에도 효과로 내려와요. 여기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이게 처음에 머리로 이해되다가 이제 가슴으로 허용이 돼요. 가슴으로 허용이 되면요, 저절로 실천이 돼요. 실천의 힘이 저절로 붙어요. 저절로 불의중도가 수행이 돼요. 삶을 저절로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돼요. 취하려고 애쓰지 않고 버리려고 애쓰지 않는 게 저절로 이루어져요. 애쓰지 않고 되는 게 진짜 불의중도의 무위법이에요. 진정한 수행은 이렇게 애써서 되는, 쟁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애써서 하는 유의조작의 수행은 가짜예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옛날에 우리 불교 수행은 막
정말 열심히 참선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절하고 막 엄청나게 고행 위주의 수행을 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이게 아니구나. 반야심경에 금강경에 육조단경에 어디에도 열심히 막 고행 위주로 그렇게 막 갈고 닦아 수행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뭐 오래 앉아있으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경전에 단 한마디도 없어요. 불이 중도를 실천하고 하되 하는 법 없이 해라 무위법이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다 뭐 했어요? 부처님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선의 헌금기 때 걸출했던 뭐 육조 해능 스님부터 시작해서 마조, 황벽, 남전, 조주, 임제 모든 걸출했던 큰 스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에 모든 스님들, 제가자들 전부 다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언하대오라고 해요. 언하대오. 말 끝에 깨닫는다. 저절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요. 염화미소. 이심전심이 뭐냐 하면 법문을 하는 사람 마음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 마음이 두 개가 이심전심,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저절로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공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는 수행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좋은 도반이 있고 좋은 스승이 있다면 그 좋은 승가에 몸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공부시켜준다. 그래서 수행은 그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부의 반이 아니라 공부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출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그리고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제가자들 스님들 중에 아랑과를 증득한 스님들에게는 심지어 한 길로 두 명이 같이 가지도 마라. 다 각자 따로따로 떠나서 길을 떠나면서 곳곳에서 내가 인연 닿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해줘라. 그렇게 전법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법을 전하는 게 불교 공부의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1000년 넘게 바른 법이 없어진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 근 부처님 당시하고 선의 황금기 때는 깨달은 도인들이 많은 시대였는데 그 나머지 시대는 도인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인이 없으면 어때요? 법을 설해줘서 깨닫게 하는 쉽게 말해서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치우쳐요? 중생의 머리로 헤아리는 공부. 머리로는 어떻게 헤아려요? 중생심으로 헤아리는데 중생심에는 어때요?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도달해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도달했잖아요. 인과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하는 수행이 지난 1000년간 그렇게 불교에 불교를 지배했던 거예요. 불교 전통은 무조건 유의 조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수행은 열심히 갈고 닦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이런 허망한 착각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허망한 착각이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선어록, 육조 해능 스님, 그 바로 밑에 제자들, 남전, 조주, 마조, 황벽, 임제, 그 걸출했던 우리 조계종의 종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대한 거인들의 그 영적인 거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스님들의 어록을 읽어보세요. 수행하는 사람들을 욕, 엄청 욕해요. 조롱해요.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수행한다고 부처되냐라는 얘기들이 모든 선어록에 다 나와요.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선어록을 한번 보세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내가 신도님들에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예요. 그럼 제 얘기 같으면 제 얘기가 못해요. 못해요. 왜 한국불교 전체가 이렇게 유의조작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혼자 아,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나쁜 놈이죠. 근데 제가 제 얘기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선어록을 보세요. 육조 스님의 종단이잖아요. 조계종은 육조 스님의 어록을 보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의 제자들의 어록을 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행에 대한 불의 중도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수행하면 5분을 앉아있어도 훌륭한 좌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유의 조작하는 마음으로 5년을 앉아있어도 시간만 낭비하기가 쉽다. 그래서 바른 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오랜 불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문을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자꾸 취사선택하면서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하고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난 이해 못할 거야. 저거는 너무 이미 아는 거니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가슴을 열고 나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자.
취사, 내 안에서 취사한테 가지 말고 그냥 가슴을 열고 한번 들어보겠다 하면 저절로 실천이 돼요. 저절로 어느 순간 문득 뭐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왜 이렇게 괴로움이 사라졌지? 왜 남들과 싸우지 않지? 내가 자꾸 나 어디 가도 부딪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유해졌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 부딪혀도 크게 고집 안 해요. 잠깐 고집하다가 그냥 놔버려요. 남들과 막 논쟁 일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활력이 없냐? 활력 없지 않아요. 엄청난 에너지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아요. 거기에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는데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아요. 에너지 넘쳐요. 정말 그야말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돼요. 열정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왜? 머리가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는 삶으로 살게 돼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실천이 되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불의 중도가 실천이 되는 그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연기법을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이 취사 간택을 자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좋은 걸 취하고 싫은 걸 버리려고 했잖아요.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봤던 버릇 때문이에요. 불교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정견, 중도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8개로 나누면 8정도예요. 8정도의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정견이에요. 바르게 보아라. 무엇이 정견이냐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지관, 분별망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관해라, 관찰해라 이거예요. 정해, 있는 그대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정, 고요히 하고 지혜로서 비추어 보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정견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즉 내 식대로, 내 무명업식대로 해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건 안 좋은 일이야 라고 해석해서 그걸 판단한 거잖아요. 그게 안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정견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적으로 보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모르니까 겸손해져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 고집하지 않아요. 모를 뿐이니까 내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 괴로워 즐거워라는 생각을 안 해요. 몰라. 모를 뿐이야.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주어진 삶이고 진리니까 난 지금 주어진 것을 그냥 최선을 다해 살 뿐이야. 끝.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던가, 자식이 진급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아 이게 괴로워. 그 괴로운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 애가 그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정말 그 아이 인생을 바꿀 만한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새로운 일을 만난 데까지는 잠시 개구리가 뛸 때는 잠깐 이렇게 멈췄다 뛰듯이 잠깐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 그런 시기들이 사실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잠깐은 괴로울 수 있어요. 잠깐 주춤할 수 있어요. 잠깐 너무 힘들고 괴롭고 허덕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승승장구 잘 살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편하게 일해서 돈을 잘 벌었었다 보니까 힘든 일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힘든 일은 난 죽어도 안 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회사 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다른 회사 막 취직하려고 막 길을 썼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니까 당장 돈이 없고 자식들 돈도 못 벌어가지고 하니까 당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참하고 남들에게 욕먹고 하니까 너무 비참한 걸 직접 겪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 뭐 이런 직장 따지고 저런 직장 따지고 뭐 좋은 거 나쁜 거 따질 때가 아니구나. 나는 이 정도 직장은 가야 되라는 상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직장 이상은 가야 되라는 상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게 뭐 정해져 있나? 최선을 다하면 되지 싶어서 그냥 아무 일이나 하겠다 하고 그냥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 일이나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너무 비참하게 일을 하고 거기서 욕도 얻어먹어 가면서 몸쓰는 걸 안 해보니까 몸쓰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럼 남들 대접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더래요. 남들이 너무 막 대접을 안 해주니까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렇게 한 6개월쯤 그 힘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을 좀 같이 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그 지금 일보다 훨씬 편하니까 아이 좋습니다 하고 막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승승장구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그 2년 넘게 그 힘든 일을 하고 막 힘들어 보고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 일 제안이 왔을 때 옛날 같았으면 이 일 같은 건 난 거들떠도 안 보던 일이었다. 절대 안 했을 거다. 근데 그렇게 내가 힘들어 보니까 야, 이 정도만 일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게 결국에 내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를 이렇게 키워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꿨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시간에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잠깐 한동안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잠깐 혼란에 빠진 시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 봐, 부처님 말씀 다 틀렸어. 괴롭잖아, 힘들잖아. 이렇게 하면 내 섣불리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기를 좋고 나쁜 양 극단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그것을 경험해주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단지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그게 관한다는 걸 관한다, 윗바사나 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연기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간, 보는 시기. 매 순간 분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춰보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라는 해석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시기를 가지셔야 하겠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